에게 한마디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 가치 훼손은 헌법의 가치 훼손이고, 헌법의 가치 훼손은 국가의 가치가 훼손된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판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모두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문제에 닥쳐서 2억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500만 명 이상의 민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시기 우리 사회는 또다시 영리병원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은 민중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국가는 의료공급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통해서 의료공급 구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자본의 논리만을 앞세운 영리병원의 소모적 논란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 다치도는 영리병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의거하여 공론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공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당시 원희룡 도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는 원희룡이 제주도민의 숙의 민주주의 결과를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반민주적 폭거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개설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병원도 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법이 정한 3개월의 기간 내 병원을 개설하지 않아 의료법 64조에 의거해서 개설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은 소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업상 손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민들과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각종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 감면 혜택만 누리고 있는 그야말로 반도덕적이고 파렴치한 기업인이 드러났습니다. 영리병원의 문제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의 논리로 가득 찬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제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이는 의료 공공성의 약화로 연결될 것이고 국민의 생명권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대재앙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기에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의료의 시장화, 산업화, 민간화가 아닌 의료 강화가 시대적 요구인 것입니다. 대법원은 보건의료체제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판결을 통해 돈보다 생명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가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 듣기 전에 우리의 요구를 한번 같이 저기 대법관 국가님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음절만 두 번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은 제주 영리법원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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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제주 영리법원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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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발언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제주 영리병원이 말이 나올 때부터 줄기차게 이 제주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는 그런 의지로 투쟁해온 제주 의령위와 제주본국본 공동대표이신 임기화 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 임기화입니다. 여전히 제주 도민 중 적잖은 분들이 병이 위중하면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을 찾습니다. 오히려 쏠림 현상 때문에 지방보다 서울에 오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주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오면 서울로 오고 가는 그런 불편함을 덜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의료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사람의 생명과 존엄마저도 돈에 좌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8년 주민참여조례의 절차에 의해서 공론조사를 했고 공론조사를 통해서 제주도민들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불허를 결정하고 특별자치도에 권고했습니다. 이 공론조사에 참여한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제주의 노동자와 농민들, 자영업자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에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이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생명과 건강 앞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의료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 줄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주도민들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염원과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대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언은 언제나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 그리고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운동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신 이찬진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분들이 정책적 관점에서의 영리병원의 문제점이나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항소심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녹지법인은 15년 12월 18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녹지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녹지법인 스스로 의료서비스 대상을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제주도 방문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기 때문에 국내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따라서 18년 12월 5일자 제주도지사의 외국인 진료에 국한한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녹지법인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한 것일 뿐입니다. 녹지법인이 외국인 전용으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내국인 진료를 포함한 내용으로 변경 승인받은 바 전혀 없고 그런 변경 승인 신청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전용으로 받은 사업계획과 달리 개설 허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제주도 지사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오히려 월권이자 위법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가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의 개설 허가가 녹지법인의 신청에 의한 허가로 법률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판결문을 살펴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승인 내용에 대한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고 마치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무런 근거 없이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을 부과한 것처럼 판단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심 판단이 명백하게 증거에 반하는 위법한 판단이라는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원심이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법리상 너무나 당연하다고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석 부위원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37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80%는 바로 공공병원에서 치료했습니다. 대한민국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의 생명을 살려내므로써 국민들은 공공의료,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영리병원이 죽었던 제주영리병원이 좀비처럼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2018년 제주도 도지사 원희룡이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고 우리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들은 이 땅 단 하나도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결의로 투쟁을 해왔습니다. 영리병원 저지 100만인 서명, 네 차례에 걸친 제주 원정 투쟁, 청와대 앞에서 그 추운 겨울 무속농성을 하면서 개설 허가를 취소시켜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으나 고등법원은 녹지병원에 손을 들어주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 남아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로 여기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입니다. 병원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은 무력화됩니다. 의료 대재앙의 전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다시 한번 조직의 명운을 걸겠습니다.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국민 모두의 바람을 담아서 영리병원이 아니라 이 땅의 공공병원이 더 들어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건의료노조 200개 지부 8만 조합원이 국민들과 함께 당당히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되는 그날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발언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환 정책국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에 코로나 전 세계 사망자가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마 집계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0만 명 이상 사망하는 인류 최악의 생명과 건강의 위기 속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들,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반대 투쟁에 나서야 된다는 이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재난 시기에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병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공병원과 비영리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와 가난한 환자를 진료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영리병원은 거꾸로 더 부유해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들은 코로나 환자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보호구에 쓸 비용까지 아껴가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영리병원 체인들은 다른 병원들을 인수합병하면서 더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초기부터 확진자와 사망자가 생긴 이탈리아에서는 영리병원 전체의 30%에 가까운 영리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보지 않고 공공병원으로 다 떠넘기느라 비극과 재앙의 원인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같은 나라들을 이렇게 돈벌이에 매진하는 영리병원, 민간병원들에 대한 반성과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민간병원이 90%에 달하는 이 한국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영리병원이 허용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 병원입니다. 주주들의 이익과 이런 것들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이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목적인 병원이 아닙니다. 영리병원은 돈벌이를 위해서 과잉진료를 벌이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비영리 병원의 영리적 행태까지 부추기고 있는 병원입니다. 과잉진료를 일삼는 이런 영리병원은 기후위기 시대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0% 이상을 보건의료 시스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과잉진료와 낭비의료를 일삼는 영리병원이 30% 가깝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가 기후위기와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생명과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따라서 시민들이 똑똑히 알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헌법에 적힌 이 권리는 정면으로 부정될 것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합니다. 영리병원은 인간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매우 부도덕한 병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시민들의 최소한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거라고 모든 시민들이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최소한의 시민들의 상식이 현실로 부합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의료연대본부 이양춘 본부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단 한 곳도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 없다. 이 구호는 우리가 그동안에 숱하게 의료 공공성 강화, 영리병원 저지 투쟁을 하면서 외쳤던 구호입니다. 또다시 영리병원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저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최근에 제주영리병원 반대 탄원서를 조직을 하면서 선전전을 진행했더니 환자, 보호자, 국민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주영리병원 끝난 거 아니냐?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이 영리병원을 추구하는 거냐? 코로나 시기에 공공병상을 합충해야 될 이 시기에 영리병원이 웬 말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탄원서에 적극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힘든 시기에 저희 병원 노동자들은 환자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광주고법이 낸 판정 결과는 저희들의 마음을 그리고 국민들의 힘듦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던 영리병원 설립 진행은 원희룡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국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박탈될지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어떤 의료 시스템으로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본부는 11월 11일 의료 공공성 강화 투쟁 그리고 공공병상 확대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투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영리병원 반대 투쟁은 그 투쟁과 함께 발을 맞춰 나갈 것입니다. 영리병원을 단 한 곳도 허용할 수 없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함께 거리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또다시 알려낼 것입니다. 영리병원 허용을 또다시 허락한다면 그리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또다시 저희는 움직일 것입니다. 25만 공공의료 노조는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제주 영리병원 저지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녹취병원 이전에 싸늘병원이라는 또 영리병원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별로 떨어지지 않는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엉터리 녹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그룹입니다. 이런 그룹이 병원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점들을 제대로 살폈다면은 오늘 이렇게까지 우리가 영리병원 문제를 가지고 질질 끄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시기이지만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영리병원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서명운동과 탄원서 조직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모아서 차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대법원에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입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마지막 네 음절만 같이 해주십시오. 대법원은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하라! 대법원은 의료 공공성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 판결 파기하라! 대법원은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하라! 예, 기자회견문 낭독은 한국노총 김윤정 정책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김윤정 차장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허가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를 위해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영리병원 허용 고등병원 판결 파기하라. 지금 우리는 팬데믹과 기후위기 붕괴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인구 500만 명의 목숨을 잃었고 수천만 명의 인류가 감염과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 요구를 하고 싸우던 노동시민 의료단체들이 지금 대법원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에 눈꽃만큼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지국제영리병원은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부패와 범법이 점철된 국내 1호 영리병원입니다. 정작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는데 연루된 관계자들은 모두 감옥에 있는 상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아야 할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녹지국제영리병원은
설립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부터 위법했었고 개설 허가 과정은 수개월의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개설 허가 후 녹지국제영리병원 건물은 가압류 상태에 놓여 있었고 결국 우너진을 다 채우지 못해 국내 병원 개설 허가 최소 요건인 의료법 64조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병원입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이 부패 정부와 쌓아올린 부정과 부패가 녹지 국제영리병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대법원의 촉구합니다. 대법원은 사법기구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명백한 공익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현재 공중보건 위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 공공성에 기반한 판결을 통하여 더 이상 낭비적이고 쓸모없는 영리병원 논쟁에 벗어나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회복력을 가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리병원의 소모적인 논쟁이 시작된 이래로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바뀌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아야 된다는 권리에 기반하고 있기도 한 것이며 의료기관은 생명을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시해야 된다는 민의의 표현입니다. 감염병과 기후 재난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윤지상주의에 기초한 영리병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모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더 많은 공공의료가 필요합니다. 녹지국제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도 내 병원 하나가 닫고 말고의 행정절차 심판 문제가 아닙니다.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소송의 핵심은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불복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 국민이 진료를 받는 병원 원의 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결국 녹지 국제 영리병원 호영은 돈만 된다면 어디도 오염시키는 코로나19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를 한국 보건 의료에 전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우를 범해 한국 의료 체계의 공공성을 잠식해 무너뜨리는 판결을 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영리병원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판결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행정권력과 국회가 민의에 따라 의료를 사회적이고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대법원의 탄원서 제출 집정 행동과 함께 11월 8일부터 1인 시위를 돌입하고 서명운동 선전전을 통해 다양한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 건강은 권리이고 국가는 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대한민국 법치가 국민의 민의에 배신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대법원이 신중하고 판결력 있는 결단력 있는 판결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제가 마지막 부태네요. 의료민영화 저지하 무상의료 실현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하 의료공공성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그리고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주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함께해 주신 제주도민운동본부 동지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온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탄원 서명 10만 조직에 우리 모두 함께 투쟁하고 또 다음 주부터 있는 대법원 앞 1인 시위에도 많이 참여해서 반드시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